제가 여기서 짜오로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짜오 치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짜오로 통하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많이 많이 봐주세요. 베트남 생활 자주자주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또 제가 하는 일은 치킨 장사를 하는 건데 뭐 솔직히 치킨도 전문 분야긴 전문 분야예요. 하지만은 이제 장사 여기서도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아마 이쪽에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 제일 힘든 시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가게 영업이 이제 끝났어요. 예, 보통 아침 10시 반에 문 열고 저녁 때는 한 10시 반 손님 없으면 10시 반에 문 닫고 손님이 있으면 11시까지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영업을 이제 종료하고 제가 또 이제 마감을 하고 요렇게 합니다. 어휴,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그냥 딱 사이에 껴있네. 나가 나그르.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마, 바퀴벌레. 현재 그네 겁나 이꼰가. 네 베비 감사. 집스요 감사 사장님 딱땡. 아야 리베디. 아야 리베. 제가 생활하면서 베트남 언어를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해요. 어느 정도 하는데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이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로 식당업 하신 분들은 자영업이라든가 식당업 하신 분들은 저기 통역을 고용을 해요. 통역 겸 저기 관리자로. 근데 그 통역이라는 것이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만 통역을 해주는 게 통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의미와 뜻을 같이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는 이제 저 또한 이제 직원들하고 의사 전달을 할 때는 뭐 길게 얘기를 안 해요. 일단 짧게 짧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좀 큰 거라든가 아니면 좀 이게 좀 심각성이 있다 이런 거는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니까는 이제 서로 얘기를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랑 이제 직원하고의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언어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일할 때는 이제 필요한 거, 부족한 거, 그리고 직원이 음식을 만들 때 조금 약간 힘들어하는 거라든가 잘 모를 때는 제가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서 자영업 하신 분들은 내가 음식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의존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0% 의존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거는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시 반 정도 됐는데 여기는 보편적으로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영업이 끝나요. 그래서 지금 11시 반이기 때문에 이제 문을 이제 거의 다 닫은 상태고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24시간 하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밤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죠.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밤에 다닐 이유가 일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식당들 자체가 뭐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 한 10시 반, 밤 10시 반, 11시 정도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좀 썰렁하게 있는 편이고요.
베트남의 밤거리는 일단 날치기, 이렇게 핸드폰이라든가 가방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이제 커피를 한 잔 하려고 여기 왔어요. 일 끝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든 치킨 매장에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신메뉴를 개발을 할까,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만들어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뭐 쓸데없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왜? 여기서는 진짜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베트남 땅에서.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은 가족들이 여기서 다 살고 있고, 뭐 저의 와이프도 와이프의 나라이기도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안하고 유익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소유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잠을 좀 늦게 잡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내일이 되면은 또 내일은 또 내일에 나름대로 또 생각을 또 하죠. 또 신메뉴 개발서부터 뭐 소스 개발, 그리고 또 손님이 없으면 또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 손님이 많으면은 주방에 들어가서 직원들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직원들이 과연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개발한 음식을 내 의도대로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도 계속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뭐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 뭐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가 편안하기도 하는 곳이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한번 힘들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끝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겪었어요. 겪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생각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만든 음식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매일같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생활이라는 게 뭐 쉬우면은 쉽고 어려우면은 한도 끝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